자, 안녕하세요. 북스톤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명청 정치와 이제 사회 경제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331페이지 펴 보세요. 자, 1번 문제 해볼게요. 자, 다음은 14세기 이후에 이제 아시아 정세에 대한 글이다. 명조가 가를 위해 시행한 중앙관제 변화상을 쓰고 나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로서의 성격을 나타낸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아시아의 거의 전역에 이뤘던 몽골 제국의 지배는 14세기에 들어서자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서 명조가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고 황제 독재 체제를 강화했으며 17세기 명의 뒤를 이은 만주족 왕조인 청조도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여 더욱 발전시켰다. 자, 서아시아 동부에서 티무르에 의해 대제국이 출현됐으나 그에서 오후 해체되기 시작하여 샤파비조의 이란이 반응했고 서부에는 오스만 제국이 강대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질문할 것이 이제 발문 내용이 명조가 가를 위해서 시행한 중앙관제 변화상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황제 독재 체제 강화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홍보제의 정책을 쓰시면 되겠죠. 홍보제가 재상제도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때 홍문제는 호용운의 난이나 뭐 남옥의 난을 일으켜서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그 실시했던 거죠. 이런 정책들을. 자, 요 관련된 내용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더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정치적 종교적 지배자로서 성격을 나타낸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자, 오스만 제국이 강대한 발전을 이뤘다. 자, 이때 이제 했던 그 제도가 술탄 칼리프 제도죠. 술탄과 칼리프를 같이 겸직하는 그 제도를 술탄 칼리프 제도로 한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2번을 볼게요. 다음은 명대 황제 권력에 관한 자료이다. 자,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요 밑줄친 디귿을 초래한 사건의 명칭을 쓰고, 그로 인해서 황제 권력의 변화에 대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죠. 그냥 진이 처음으로 승상을 두고 얼마 있지 않아 망했다.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는 승상제도 이어받았는데, 비록 현명한 승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인이 권력을 전단하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다. 자, 우리 왕조께서는, 자, 우리 왕조에서는 이렇게인데, 우리 왕조라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명태조 실록이라고 있으니까 명나라겠죠.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오부, 육부, 대리시 등의 암을 두어서 천하의 성을 나누어 다스리고 서로 견제하되 감히 서로 억압하지 않으며 이들 모두 조종해서 총괄한 것은 온당한 바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시기가 어느 시기를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태조 실록이라고 있으니까 태조는 홍무제죠. 홍무제 모가 이 태조죠. 그러니까 홍무제 때 승상제도를 폐지를 했던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승상제도를 폐지한 사건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자, 이 사건은 이제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포용의 옥이에요. 포용의 옥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 승상제도를 폐지했죠. 포용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제 태조와 동양 출신이죠. 일찍부터 이제 주원적 밑으로 들어가서 경력이 이제 화려한 건국공식 중에 하나인데, 그는 이제 되게 정치적 능력도 뛰어나고 홍무리의 신임도 이제 되게 두터웠는데 나중에 중서성 장관이었던 승상까지 임명하게 돼요. 자, 근데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승상에 대한 그는 이제 그 태조의 뜻을 맞춰 노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정권을 독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던 이제 호용의 전횡을 봤던 이제 주원장이 호용을 이제 쳐내면서 대규모 옥사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때 이제 주원장 호용을 쳐낼 때 요용운이 일본인과 몽골인과 그 앞에서 반란을 일으킨다. 그는 밀고를 받고 핑계죠. 포용을 비롯한 그 일파들을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는데 그 관련자만 해도 15,000명이 처형되고요. 자,
그중에 상당수가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아요. 예. 그리고 포용옥의 난이 일어나서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게 남옥의 난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네 번에 거쳐가지고 대규모 수층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강남 지지주나 건국 세력들을 대규모 수층해서 황제권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자, 하여튼 이 호용의 난이 이제 승상제도 폐지를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러면 승상제도를 폐지하면 그 업무를 총괄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했냐면 황제가 직접 하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호용의 그 사건의 명칭 쓰시면 될것 같고요.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기구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의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홍무 9년 태조 중앙의 중서성에 설치된 평장정사와 참지정사를 폐지하고 이듬해 통종사사를 따로 설치하여 내외 상주문을 중서성에 거치지 않고 직접 황제에게 전달했다. 또한 원대위의 중서성 이하에서 지방의 민정과 군정을 총괄하는 뭘 설치를 폐지했냐면 행중서성을 폐지했죠. 행중서성. 그래서 기은에 들어갈 것은 행중서성이에요. 행중서성은 중서성의 지방 파출 그 지방 뭐냐면 파견 기간 이런 의미에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중서성에 있고 중앙에 충서성이 있고 이 중서성에서 따로 나갔고 지방에 설치된 것이 행중서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행자가 나갔다는 뜻이죠. 갈링자니까. 예. 그래서 이걸 줄여서 행성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걸 더 줄여서 성이라고 해서 명청시대 때는 이제 지방 행정구역이 됐거든요. 거죠. 명칭이 거기에 나오는데, 이 행중서성을 폐지하고, 대신에 포종사사를 두어서 민정만 담당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럼 왜 행중서성을 이제 폐지했냐면, 이 행성을 주면 지방에 이제 여러 업무를 총괄하잖아요. 그러면 행성의 장관이 권력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그냥 업무들을 그냥 분할시켰어. 그래갖고 행정은 포종사사에 맡기고, 그런 식으로 군사적 업무는 따로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각의 업무를 분할시켜갖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인이, 특정한 세력이 지방의 권력을 장악한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자, 홍무 13년은 또 대도독부를 폐지하고, 요게 대신 뭘로 분할시켰다? 네, 있는데, 디귿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오군 도독부죠. 자, 대도독부라는 어떤 권한을 두면 이게 권한이 커질 거 아니야. 하나만 두면. 그러니까 이걸 분할시켜가지고 권한을 나눈 거야. 군사 조직을 이렇게 나눴다. 그래서 이 홍무지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중앙 기구 등 지방 기구 등 총괄제를 안 둬요. 그래서 이걸 권력을 다 분산시켜. 이렇게 상호 견제를 시켜가지고, 왜냐면 황제권을, 뛰어넘지, 황제권에 도전하지 못하도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호 견제와 분리를 시키는 것들이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지만 또 문제점이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게 총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승상제도 폐지하고 명나라 때그 황제들 보면 승상제를 폐지하면서 이게 이제 승상의 역할을 못하는 승상의 이제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상당히 능력이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항간들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배경이 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승상을 대신해 갖고 나중에 했지만 내각 대신들이 등장을 하긴 해요. 예. 이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호용의 나라 계기 위해서 황제 권력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서성 없애고 육부를 황제에 직속시키고 재상제도를 폐지해서 황제가 모든 것을 총괄한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다음 지도는 정화의 원종론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항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무역 형태를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며, 자, 이 원정을 지닌 역사적 의의를 무엇인지 세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딱 봐서 알다시피 정화의 원종로 이렇게 있죠. 이런 형태의 무역을 무슨 무역이다 그러죠? 조공 무역이다 그러죠. 그래서 호무제부터 조공 무역 외에는 삼월을 금지시켰어요. 예. 그리고 중국인들 해외 진출도 억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조공 무역이라는 것은 중화주의 입각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민족들 다이 조공을 하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는 형태가 조공 무역인데, 대개 이 조공을 할때 이제 중국 황제한테 공을 헌상하면 그에 대한 반례로 황제부터 하사품을 받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행해지었던 무역이 조공 무역이다. 철저하게 공무역 중심이죠. 그래서 이 영낙제, 정화의 대원적 영낙제 때 일어났잖아요. 영낙제도 이 조공 무역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공 무역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당시 한간이었던 정화를 이제 뭐 파견을 했죠. 예. 왜냐면 이제 영낙제가 이제 이런 정화의 원정을 했던 것은 조공무역 확대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그 당시 티무르 제국이 강성해지니까 명예 서북 변방이 위험을 느끼니까 그거에서 해상 진출을 통해 적극 대응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난의 변 과정에서 권무제가 도망을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면 시체를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권무제는 뭐 찾으러 갔다는 설도 있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조공무역 때가 이제 좀 통상적인 의견이죠. 예. 자, 그러면 그 원정이 지닌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세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 교과서 정도의 의미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중국인들 남해에 대한 지식이 확대됐고요. 그다음에 남해에 대한 것은 이제 그 중국에 여기 보면 이쪽이 남중국해잖아요. 남중국해 이남 지역에 이제 지역을 남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뭐저 말라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지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공국의 증가로 대외적 명예 위신이 강화됐고, 중국인들 해외 진출을 촉진시켜 학위의 기원이 됐고, 물론 학위는 이제 예전에도 있었긴 했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진출했죠. 그다음에 서양의 지리산의 발견 이전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해상 활동으로서 조선소리나 항해술, 나침반 등 같은 것이 종합적으로 뒷받침해야지만 가능했던 점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정화의 원정 관련된 내용은 뒤에 또한번또 문제 나와요. 몇년 뒤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때는 또 풀어보기도 하고, 자, 관련 문제 나올 때 풀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 봉군역 2차 논술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역겨동 문제하고 중국사 문제가 같이 있었는데요. 이 역겨동 문제와 중국사 문제를 따로 떼서 이제 다시 편집을 했어요. 제가요. 자, 보면 박교사는 14세기에서 15세기 때 중국 해상 무역에 관한 다에서 다해사를 활용해서 다음 같은 수업을 계획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븐 바투타 여행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원나라 때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나라 황제가한테 죄송합니다. 그 당시 이제 3대 그 소군이었던 요시미스가 그 당시 그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무슨 무역이 이루어졌냐면 가방 무역이 일어났죠. 그래서 가방 무역을 계기로 해서 경당사 이후에 끊긴 명가의 이제 그 중국과의 이제 조공 채권 관계가 다시 만들어졌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와 관련된 이제 사료를 보면요. 네, 여기 보면 중국은 물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웨이에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웨이는 중국에 물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웨이라는 것은 왜 주변 이민족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주변 이민족하고 굳이 우리가 거래할 필요 없이도 우리는 먹고 살만하다. 근데 주변 이민족들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몰래 밀거래하는 폐단을 근절하고자 해도
근절시킬 수 없습니다. 비록 율이 분명히 금지시켰지만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가해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과 자, 여기 가해 왕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은 조공 무역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공 무역 원나라 때 이제 무역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조공 무역 외에도 아 제가 말 잘못했는데 조공 무역 외에도 그 당시 이제 여러 나라들과 개방 정책을 해서 다양한 이제 무역을 했죠. 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명나라 때 들어와서는 나는 이제 명나라 때 들어온 건데 조공 무역만 인정하는 정책을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가해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과 나해 반영된 중국 왕조의 무역 정책 실시 배경과 특징을 비교하고 16세기에 나타난 A 변화를 다와 같이 논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하여튼 요 가는 원나라 무역 정책, 나다는 이제 명나라 관련된 무역 정책인데 왜 가에서 나로 바뀌었냐? 그래서 이제 이 폐쇄적인 공무역 정책, 조공 무역 정책으로 바뀌었느냐? 그 배경과 특징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언급을 못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좀 보시고 요거는 기출문제 그냥 참석하세요. 이거 너무 내용이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이걸 다 언급을 하긴 좀 그래. 논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있고 5번 문제 해볼게요. 5번. 자, 보기에는 명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자,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단은 답은 1번이죠. 1번. 자,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정난의 변이 일어났죠. 정난의 변. 정난의 변은 그 2대 건무제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홍무제가 황제가 위기에 처할 시 황제 울타리를 대고자 하는 그 고자 주변의 자기 아들들을 관왕으로 임명해서 군사권을 줬거든요. 근데 홍무제가 죽고 손자였던 건무제가 즉위하니까 관왕의 군사권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지방 관왕들이 중앙정부에 대응을 하게 되고 이 가운데 영경의 영안이었던 후에 영락제죠. 영락제가 황제의 측근의 난신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게 정난이 나냐. 그 정난 때 이제 그 일으켜서 남경원 정부하고 황제가 됐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첫 번째가 정난의 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통옥번의 변이에요. 예. 이 통옥번의 변은 이제 왜 일어났냐 하면 그 당시 북쪽에서 이제 그 몽골족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홍무제가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이 몽골족을 북쪽을 몰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몽골족들이 타타르하고 오일라트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큰 부족도 있었어요. 근데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번을 거쳐서 이 몽골족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몽골족들을 물리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침입해 온 거야. 그래서 정통 15년 영종 때죠. 영종 때 몽골족이었던 액센이 이제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한간에 또 왕진이 영종에게 같이 이제 친정을 해야 된다. 황제가 직접 가서 친정을 해야 된다고 권했고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종이 친정을 갔다가 그 당시 영종이 통옥포라는 곳에서 몽골족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요. 그 왕진은 이 부하에게 살해됐고요. 이게 이제 통옥번의 변이죠. 그래갖고 이제 엑센은 그 당시 그 영종을 이제 사로잡고는 죽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명나라 황제고 이 사람 이제 명나라와 교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제 인질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갖고 극진하게 대해줬죠. 근데 인질 교섭을 하고 인질 대금을 논하는 과정에서 명나라에서 너무 황제 인질 대금이 너무 비싸다 해갖고 그냥 손절해 버리고 새로운 황제를 이제 세우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영종의 동생이었던 경태제였거든요. 자, 경태제가 즉위하니까 이제 영종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결국에 몽골족은 영종을 풀어주게 되고 영종이 그 당시 북경에 돌아오니까 그 당시 상황제로서 형식상 대우를 받지만 실제로 경태제에 의해서 유폐가 돼요. 이때 이연이나 석현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되 쿠데타가 일어나고요. 다시 경태제가 쫓겨나고 영종이 즉위하게 되거든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칼문의 변이라고요. 칼문의 변. 1457년에 일어났죠. 이게 세 번째고
자, 마지막에 경수의 변이 있는데요. 자, 경수의 변은 언제 일어나냐면 세종 때, 세종 강경제 때 일어났죠. 그 당시 이제 타투족이 있었죠. 타투족의 다약칸의 손자 아르타칸이 있어요. 이 아르타칸이 이제 중국을 침입했는데, 1550년에 그 당시 북경을 포위하는 경수의 변이 일어났어. 그래서 한달 동안 포위하고 돌아간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이때가 이제 그 당시 16세기 때니까 북로남해, 북쪽은 몽골족, 남쪽은 왜? 이런 변으로 중국이 혼란했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들 연결해 보면 니은, 디귿, 기읒,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탈문의 변, 정난의 변, 토목본의 변, 경수의 변다 중요하죠. 특히 이제 뒤에 이제 정난의 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거든요. 예,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정난의 변이 곧 이제 6번 문제에 이제 연결되죠. 15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볼게요. 자, 밑줄 친 기억의 사건의 명칭과 이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책을 쓰고 기억의 사건을 주도한 사람을 시한, 니은의 정치적 목적을 세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보면 지금 황의를 계승한 어린 군주가 자, 요거 누구겠어요? 요걸 이제 알기 위해서는 여기 뒤에까지 좀 읽어야 되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어린 군주는 누구냐면 권무제죠. 권무제가 20살 때 즉위했죠. 해제라고 하죠. 자, 그 간사한 자를 신임하고 멋대로 큰아를 익혀 우리 집안을 도둑했다. 그래서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안으로는 간악한 자가 있으며 반드시 군사훈련 시켜서 그를 토벌하고 군주 옆에 악을 제거했다. 예. 그래서 조훈이라는 것은 그 자기 아버지였던 홍무제의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간사한 그 무리들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했는데, 자,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악인을 토분하고 사직을 폄하케 한다.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기읍과 사건의 명칭과 이 사건의 직접 원인이 된 정책을 쓰시오. 이렇게 했죠. 그 앞부분에 이제 단서가 있죠. 조정에 바른 신하가 없고 안으로는 강악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군사를 시켜 그를 토분한다. 그러니까 권무제 주변에 뭐냐면 간사한 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톱을 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뭐죠? 정난이죠. 정난이라는 의미는 주변에 이제 황제 주변에 신하들이 간사한 자를 없앤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난의 변이라고 해. 정난의 변. 예. 그래서 이 사건의 명칭은 정난의 변이다. 정난의 변은 이제 1498년에 그 당시 영락제였던 영왕 주체가 황제 주변에 간신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반란을 일으켜서 권무제를 제거한 사건을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정책은 뭘까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권무제가 즉위하고 나니까 제후왕들이 너무 많은 거야. 제후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그 홍무제가 자기가 이제 집권하면, 자기가 죽고 자기 손자가 즉위하면, 이게 이제 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항신의 울타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아들들에게 일종의 번왕을 임명하죠, 주변에. 그래서 이 제후왕들에게 이제 군사력도 주고. 근데 이 권무제가 즉위하니까 이 제후왕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사건 정책을 해요. 제후왕의 영주를 빼앗고 군대를 이제 중앙으로 해소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제후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죠. 자기 작은 아버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중에 이제 북경에 있었던 연안 주체가 상당히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북경이다 보니까 이 몽골족과 대적하는 과정에서 이 몽골족의 정예부대들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권무제가 대응을 못해요. 군사적으로 볼 때는 남경에 있었던 군대들이 더 강했어요. 중앙군 자체가. 예. 근데 문제는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들이 그 당시 홍무제 때 대규모 수정 때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대 지휘를 잘 못해. 결국에는 그 연안군이 남경선을 포위하고 거기에 이제 홍무제한테 박해받던 한가대 문을 열어갖고 남경선을 함락하게 되죠. 예. 자, 하여튼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후왕 세력 약화 정책, 삭반 정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역 사건이 주도한 사람이 실행한 니은의 정치적 목적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사료는
일단은 보면 누가 썼냐면 명의대방론이라는 걸 쓰니까 이건 황조위가 쓴 거죠. 이 황조위는 홍무제와 영락제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명의대방론이라는 그글쓴 것이 뭐냐면 왜 명나라가 그 당시 그 만주족들에게 망했냐 그걸 이제 밝히기 위해 쓴 거야. 이 명의대방론이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명의대방론 자체도 좀 외워주세요. 명의대방론 그 자체가 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보기에 홍무제가 이제 뭐냐 잘못한 것은 제상제를 폐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영락제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수도를 흥요로운 남경에서 북경으로 옮긴 거다. 그래서 이제 비판한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러면 여기 기은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이게 남경에서 원래 수도가 명나라 때 남경이었죠. 이걸 북경으로 옮긴 거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비판한 건데, 그러면 왜 굳이 북경으로 옮겼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쓰라고 이제 되는데, 자,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거죠. 그래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적인 발전.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강남은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상당히 높았죠. 예. 그런 과정에서 강남의 중심인 남경에서 수도를 두면 강북이 소외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북의 중심지인 북경에 수도를 옮겨갖고 강남은 경제력 중심지, 강북은 정치 중심지로 결국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깨하려고 했다는 거. 그다음에 북경 자체가 영락제의 세력 근거지였어요. 이 북경이 그 당시 연항의 근거지였죠. 당시 영락제가 연항이었죠. 그 당시엔 북경이라 하지 않고 북평이라고 했죠. 경자는 이제 황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영락제가 황제가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영락제가 북경으로 이제 수도 옮기죠. 그래서 북평에서 북경으로 이름을 바꾸고 되는 거죠. 수도 경자가 돼서 북경 옮기고 나서 북경에 자금성을 세워요. 그 자금성이 명청 때 이제 뭐냐면 황실 궁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북경은 원나라 때 대도 또 북경이죠. 원명 청나라 때 3대에 걸쳐 가지고 이제 수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경사라고 하죠. 이 북경을 경사라고 해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네, 경사. 원래 그 명나라 때 초기 때 경사라고 불렸던 건 남경이었는데 수도가 북경 옮겨지면서 이 북경을 경사라고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경사의 변이라고 용어가 있어. 왜냐면 이하단 운동 때 경사의 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 좀 나중에 설명했지만 이때 경사의 의미가 북경을 의미해요. 예. 그 다음에 또 만리장성 북쪽의 북방 지역에 몽골족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몽골족도 효율적으로 방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북경이 효율적인 거야. 남경은 좀 멀리 떨어졌잖아. 그래서 북경에서 직접 이제 뭐냐면 지휘 진두하면서 또 자기가 직접 친정을 갔죠. 몽골족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그래서 7번에 거쳐서 이제 친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원정 때그 뭐냐면 원정 중에 그 병사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북방 지방의 이제 그 방비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요세 가지 꼭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된 설명을 제가 밑에다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7번. 자, 7번은 이제, 요거 13년 2차 기춘인데, 요것도 이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요거 뭐 관련돼갖고 막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밑에다 적어 놨으니까, 기출 문제 분석을 했으니까 각자 보세요. 2차 기출 문제는 좀 뺄게요. 너무 얘기를 많으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보고 넘어가고요.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 문제 보면 다음 상주문에 따라 이반된 정책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사료 자체는 이제 영종 원년에 베이징의 무관들이 봉급인 미국을 은으로 지급하기를 요청한 상소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요걸 이제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봉급을 어떻게 받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있고 북경이 있죠.
강남에 양쯔강 유역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북경의 관리들이 봉급을 받을 때 어떻게 봉냐면 봉급을 받냐면 직접 그 강남 쪽에 가갖고 받아. 아, 요 강남이 쌀이 많잖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당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북경의 관리들이 여기까지 가면 거의 뭐예요? 두세 달 걸리겠죠. 여기에서 뭐 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면 상당히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걸 대신해 갖고 이제 누가 하냐면 관리들이 이제 이걸 대신해서 상인들이 그걸 역할을 해줘요. 상인들이 수수료를 받고 여기에 쌀을 받아갖고 쌀을 들고 오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은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쌀로 팔아서 은을 받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도중에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종 5년에 이 무관들이 모여가지고 차라리 그냥 여기에서 은으로 지급해달라. 강남에 가서 미국밖엔 좀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뭐냐,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 당시 이제 북경의 각 단원들이 이제 뭐냐면 남경에 가서 미국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북경에서 은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관리들이 이제 뭐냐면 그 월급 은으로 받았다. 그러면 관리들이 은으로 지급하면 당연히 세금을 거둘 때도 은으로 거둬야겠죠. 은을 거둬야지 관리되게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나파가 왜냐면 가속화되죠. 그래서 요 상소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되게 어떤 시기냐면 15세기 때거든요. 1436년에 일어났던 거니까 상소 내용이 15세기 초중반 정도 이렇게 시기예요. 예. 자, 그러면 상주문에 따라서 이반의 정책이 끼치냐? 그러니까 은으로 통해서 이제 은이 널리 이제 은납화되고 또 은근히 널리 보급되는 계기가 됐던 건데, 자, 요 결과를 이제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자, 보면 한근 작물 재배가 증가됐다. 한근 작물이라는 것은 시장에 뭐냐면 팔아가지고 돈으로 이렇게 뭐냐면 교환될 수 있는 작물들 얘기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한근 작물 중에 제일 우위가 뭐냐면 쌀이야, 쌀. 쌀. 그 다음에 이제 지역 특성에 따라서 면화, 차 이런 등등의 한근 작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15세기 초 은경제가 보급되고 국가세금 은납화가 지속되면서 은이 이제 시장거래 주요 통화가 사용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은의 유통과 함께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촉진시켜서 각 지역에 흩어진 상권이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각 지역의 상권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초의 자연경제 상태에서 한 지역의 생활필수품을 자체 생산했는데 유통경제가 발달되면서 은경제가 보급되면서 유통경제 발달로 각 지역의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시장 판매 목적으로 상품화되기 시작한 것이 아까 치면 쌀이라든지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연화, 차등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면서 그다음 시장에 가면 다양한 상품 작물들을 구입을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맞죠? 자, 그러니까 니은을 보면 보초 재고사를 설치했다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명나라 초기 때요. 보통 원나라 때 교초를 사용했죠. 교초, 보초인데 종이지폐를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지폐를 사용하니까 이 명나라가 이 종이지폐를 계승하려고 했어. 이 보초를 계승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뭐냐 명나라 그 초기 때 주원장이 원나라 통화 정책을 계승하면서 지폐와 동전을 중심한 그 통화 정책을 내요. 요때 이 지폐라는 것은 이 보초죠. 보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지폐와 이제 동전 중심의 어떤 통화 정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호부화돼서 보초 재고사를 만든 거야. 이 보초 재고사. 그래서 이 보초 재고 설치해서 여기에서 동전과 지폐를 발행했는데 문제는 동전은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동전은 좀 유통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지폐가 유통이 안 된다는 거죠. 지폐가 이제 왜 유통이 안 되냐? 너무 많이 찍어 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원나라 지폐 같은 거 보초 같은 경우에는 영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있어요. 영가라는 건 이제 세금을 염세를 거둘 때 상인들 염세를 거둘 때 보초도 거뒀는데 그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지폐가 어떤 교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이 안 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폐 정책, 이 보초 중심은 지폐 정책이 없어지고
나중에 은으로 이제 통합이 되죠. 동전은 은의 보조 화폐로 사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건 보초 재고사라는 거는 명나 초기 때 정책이야. 근데 이게 1436년이니까 15세기니까 그 이전이죠. 예, 보초 재고사는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각 호의 호등에 따라 포원을 이제 뭐냐면 걸었다. 자, 이 포원이란 말은 명나라 제국 그 세금 제도가 아니라 원나라 때야, 원나라 때. 그래서 이 포원은 강북 지역에서 이제 원나라가 걸었던 세금의 항목이에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예. 그래서 몽골족의 세금 제도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앞부분에 했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요. 맞지가 않고. 그다음 섭종료가 주도한 강부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죠. 섭종료라는 사람은 좀 여러분들 생소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한의종이도 없고 거기 이제 뭐냐면 동계도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거 찾을 때 뭐냐 듣보잡차기에서 이제 찾았거든요. 섭종료라는 사람을.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맞아요. 자, 그다음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시장에 은이 유통되니까 은의 수요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15세기 중엽국부터 각지에서 은광산이 개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은광 체결 사업은 당시 노다지 산업이었어. 고위직 관료와 부상 등은 각지에 이제 자기 사람들을 파견해 은광을 개발했고요. 그때 이제 강남에서 강서성 농민이었던 섭종료라는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부업으로 여러 농민들과 함께 이제 은광을 채굴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관료와 부상들이 유치된 간청에서 강산을 폐쇄시킨 거야. 그러니까 기권이 강산을 개발했는데 폐쇄를 당하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 섭종료란이야. 그래서 이게 1445년에 일어난 난이거든요. 요 상소가 1436년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영향이죠. 은경제 보고의 영향으로 뭐냐면 관련돼 있다. 그래서 기흑하고 니은이 답이죠. 답이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가 아니라 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신사층이 이제 형성된 배경을 두 가지로 기술해 보고 미추신 신사층의 사회 경제적인 어떤 문화재 역할 중에 사회 문화재 역할 중에 문화재 역할 60자 안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신사는 이렇게 제가 줄을 안 쳤는데 자 신사는 명청시대 때 하나의 특수한 계층이다. 현직 관료, 퇴직 관료, 거인, 감생 등을 포함하는 계층을 신사라고 하고 이갑자에 해체됐던 명중기 이후에 항춘지수 유지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회 계층으로 대두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신사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나왔죠. 그래서 현직 관료와 퇴직 관료는 신이라고 하고 그다음 거인 감생 그다음에 생원 이런 등등을 이제 뭐냐면 사라고 하죠. 이 사는 학위 소유자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신사라고 하죠. 또는 이제 일본 학계에서는 요 얘네들이 주로 이제 지방에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향신이라고 해요. 향신. 신사나 항신이나 똑같은 계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청시대 때 주요 계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신사의 형성 배경을 쓰라고 했잖아, 두 가지를.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형성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자, 명대 과거제 부활과 과거 준비를 위해서 학교 제도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과거를 보려면 학교를 가야 되죠. 주구 현의 그 뭐냐면 졸업생, 생원이거나 아니면 국자간 감생이거나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러한 과거제와 학교제가 결합되면서 이를 통해 강제 지출하거나 간접 지출하거나 학위 소유자 형태가 다수 형성됐다는 거. 그래서 명나라 초기 때는 별로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학위 소유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일종의 계층화되기 시작하죠. 계층으로 부각이 되죠. 자. 15세기 또 중기부터 명대 항충 사회는 이갑제 질서가 해체됨에 따라서 사회경제적인 변화 속에 대토지를 소유하고 조세 부여 및 형벌을 감면 면책받는 우면 요역의 특권. 자, 우면, 그러니까 요역 우면의 특권이죠. 요역을 뭐냐면 우대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특권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그 당시 이제 그 요역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역은 자벽이 있고 이갑적이 있어. 원래 신사 계층들은 이 자병만 면제를 받았어요. 이감형은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은납화가 되면서 은근슬쩍 이감 이갑역이 이걸
그러니까 말 다시 할게요. 이강력과 작용이 나중에 음나파돼요. 음나파. 그래서 이제 역을 직접 동원하지 않고 음나파 해갖고 돈만 내면 이제 이러시고 때우는군요. 음나파, 은차라고 되죠. 은차. 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강력은 오히려 수행해야 되는데 돈으로는 이제 때울 수 있으니까 원래 자격이 면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격은 면제받고 돈은 안 내니까 이거는 요 과정에서 또 이강력은 또 돈을 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관리대가 부정됐다고 해가지고 이 자격을 면제받는 거에다가 또 포함시켜서 이감력을 면제받게 한 거야. 그 작업에다가 이감력을 은근슬쩍 끼워가지고 이걸 면제받게 해서 은납 돈을 안낸 식으로 하게 되죠. 왜냐 이감력을 직접 띨 경우에는 눈에 띄잖아. 근데 자격과 은납할 뿐이면 돈은 납부하는데 그냥 돈안 내고 그냥 우리 작업을 이제 했다 해갖고 이제 면제받는 식으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면제받는 거야. 자. 그 은근슬쩍 면제받았고 실질적으로는 이감력 외에도 자격도 아니 자격 외에도 이감력도 면제를 받게 돼요. 이것도 원래는 이감은 역은 해야 되고 자격만 면제받는데 응납하는 과정에서 자격이 면제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격 만약에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요걸 이제 이감력까지 플러스 시켜갖고 돈을 아예 안낼 뻔이는 이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사층이 다른 계층보다 분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야. 기회가. 자, 그래서 신사층이 항충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는 이갑제 신분제 붕괴로 인해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국가 항충사회 욕중에 부응하게 된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갑제가 붕괴된 그 자리에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신사계층들이 있다. 신사계층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또 우영, 요역, 우면의 특권을 소유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사계층이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신사의 문화적 역할을 이제 쓰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뭐 항충사회에서 민중이 교화시키고 교육을 담당하고 공공분야에 대해 부분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건의나 조언을 하고 여론을 조사해서 지방관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 그 주민복지와 지방산업을 추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아, 이런 역할을 이제 수행을 했다는 것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꼭 국가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한건 아니에요. 예. 그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 자신의 특권 이용해서 대토지를 직접 가거나 밀물을 통해서 자신 이득을 챙기고 하고요. 그래서 명말청초나 이제 뭐냐면 명말기 때 관련 세력과 결합돼서 반국가적인 운동을 또 주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신사층의 등장 배경하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사층의 문화적 역할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요. 그 뒤짝 넘어가면 명청시대 때 이제 신사층하고 송해 사대부 비교한 내용도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각자 보시고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보기는 중국 역대 왕조의 대표적인 사회계층이다. 시대 순으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답은 4번이죠. 여기 체크하고 나서 보죠. 첫 번째 부분은 공경대부인데 공경대부라는 것은 이제 서주나 춘추 시대까지의 지배층이죠. 공이라는 것은 제국의 수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요 국사의 이제 그 최종 결정자죠. 네, 국가의 업무의 최종 결정자고 융사 공동체, 군사 재상의 수장이야. 근데 건의는 조선시대에 대한, 조상시대에 대한 그 제사에서 나오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이제 서주에서 춘추시대까지 이제 계층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귀족이죠. 이때 귀족이라는 게좀 큰데, 정확히 좀 썼으면 뭐, 문벌귀족?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문벌귀족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당나라 때까지 지배층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문벌귀족의 기원은 한나라 호적부터 이제 출발하죠. 호적들이 지방의 대농장을 바탕으로 경제권을 장악한 후에 판권위선제라든지 그게 국품 증진을 통해서 중요한 이제 주요 간직을 중앙의 간직을 독차지면서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벌귀족 안에서도 그 지배세의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유명한 귀족은 남조의 강남귀족이었지만 이 강남귀족들 후견에 나누는 걸 몰락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나라 초기 때 건국세력이 예전에 말했던 강농집단들이 정권을 장악해요.
근데 추천부 때는 이제 강릉 기장이 대부분 숙청을 당하고 과거 시험을 등용한 그 계층이 상동 귀족들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안산의 난과 이제 황소의 난을 계기로 등등해서 문벌 귀족들이 대거 몰락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 문벌 귀족을 대신해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이제 사대부 계층이죠. 이 송나라 때. 이 사대부는 당나라 때 중기 때부터 이제 등장을 했던 계층인데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됐던 계층이 이제 형세우인데 형세우 계층들이 당나라 중기 때 등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형세우들이 송나라 때 들어서 과거 시험을 합격하면서 이제 사대부가 되죠. 그래서 이 사대부는 그 당시 송대 지배층이면서 지식이면서 지주며 관료로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신사계층, 명청 때 지배계층이죠. 그래서 이갑제가 해체되면서 명종기, 중기 이후에 이갑제가 했던 역할을 담당하고 상촌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계층으로 대두됐던 건데, 이들은 우면 요역, 요역을 우대하고 면제한 특권과 또 가벼운 범죄는 면책권을 갖고 있어서 지역사회 특권을 누렸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은 명나라 말기 때 중국에 일어난 봉기에 대한 기록의 일부다. 이를 읽고 무덤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강소 지방은 인구가 많아 집집마다 직계를 갖추고 옷감을 짜는데 기호. 기호란 직공을, 직계를 갖추는 가구라는 얘기예요. 돈을 내고 직공은, 네. 아니, 그러니까 기호는 돈을 내고 직공, 기공은 이거는 이제 직기는 없이 노동력을 파는 기술자들 얘기하죠. 기공은 품을 팔아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온 지 오래되었다. 자, 이렇게 기호하고 기공의 관계, 이거는 어떤 관계냐 하면 메뉴표처죠. 공장제 수공업 관계야.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명청시대 때는 상업자본이 이제 발달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대제 시스템이 이제 발달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게 뭐냐면 공장제 수공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진포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산업자본 자체가 자기가 만드는 이제 뭐냐면 물건을 팔아가지고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추출하는 그 자본가를 산업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상업자본은 유통을 통해서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상업자본은 선대제 시스템을 주로 이용하고, 산업자본자는 공장제 수공업을 많이 이용한다고 이제 통솔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했다. 이 기호나 기공 이런 것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뭐냐면 산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넘어갔다는 걸 보여주겠죠. 물론 명청시대 때 자본이 다 산업자본이야. 그건 아니고 주가 상업자본이야. 선대제 형태고. 그렇지만 소주나 항주 같은 이제 뭐냐면 그 발달된 지역에서는 경제 발달된 지역에서는 이런 직물공업, 즉 비단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서는 이렇게 기호와 기공 같은 산업자본가들이, 그러니까 산업자본들이 등장했다. 이 기호가 이제 산업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장제 수공업체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 전 과도한 세금이 처음 부과됐을 때 백성들은 이에 대해 반발로 파시를 했습니다. 시장을 파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당시 명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명대 3대 원정이라고 우리 임진왜란도 거기 들어갔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쓰이니까 그 당시 돈을 이제 뭐냐 걷기 위해서 상세나 강세를 걷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걷기 위해서 중앙에서 한간을 파견하죠. 근데 한간들이 그 지역에 문외비를 동원해서 강제로 걷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그냥 기공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걸 이제 무슨 대안이냐면 직용의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직용의 변 관련된 내용이 뒤에 이제 2, 3, 2년 전에도 한번 나왔죠. 예. 자, 하여튼 요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위의 사건, 이 직용의 변을 얘기하는데 명중엽 이래 경제발전의 배경이 났다. 자, 이런 경제발전 촉진시킨 조세제도 변화를 대해서 20자 이내에 쓰시오. 자, 그 당시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로 그 은이 확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일조편법이죠. 장과정의 개혁을 통해 일조편법이 실시됐잖아요. 이런 일조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잡세를 딱두 가지 세목으로 보는 거야. 정세와 지세. 두 가지에 걸쳐서 나눠서 뭘로?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편법을 이제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자본주의 맹아론의 적용에서 명말청추의 경제발전을 해석하고 할때 위의 자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30자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명말청추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경제발달로. 그래서 이제 중국학계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맹아론을 제시해갖고 우리나라 그 중국이 어떤 그 사회, 중국 사회가 정체성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먼저 이걸부터 설명할게요. 예. 서양 애들이 보기에 중국은 고대에서만 이렇게 있고 중세에 거치지 않고 이렇게 아편 전쟁 이후에 강제로 개량해서 근대로 넘어왔다. 그래서 아편 전쟁을 통해서 서양이 근대화 시켜줬다. 이런 논리를 해요. 그리고 한동안 그 전까지는 정체된 사회였다. 정체성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학계에서는 우리도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 고대, 중세, 근대가 있었고, 그리고 근대는 너희들이 강제로 시켜갖고 한게 아니라 이미 이제 명말청초 때 자본주의의 싹이 보였다는 거죠. 자본주의 맹아라는 건 싹이죠. 그래서 이런 맹아를 바탕으로 해서 근대로 넘어갔다. 너희들이 아편전쟁을 강제시켜준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본주의 맹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17세기, 18세기 때 경제발전이 상당히 중요시적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자, 이는 자본주의 맹아론에 따라서 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 30자로 인했어요. 아까 치면 이걸 이용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견진물 방식에서 메뉴표체가 등장했다. 기호와 기공자 자체가 메뉴표체 단계죠.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뜻한다? 산업자본의 어떤 등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뭐 은이 이제 유통수단을 쓰여서 상품화폐 경제를 촉진시켰다. 요 내용들 이제 어이그 내용을 이제 보시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2번을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보죠. 12번 문제. 자, 이 12번 문제는 그 앞에서 언급했던 정화의 대원전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그 보면, 자, 지도에서는 이제 7차에 거쳐서 정화의 남해 항해도다. 그래서 당해 당시에 이제 지역 정세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사를 물어보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동남아시아사나 인도사를 이제 총괄해서 이제 같이 물어보고 있어. 예.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정해 남해 원정은 언제 했죠? 영락제죠. 영락제. 그래서 1405년부터 해서 영락제 때 있고, 1431년에. 그러니까 15세기 초반에 했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군사적 벽난, 정나라일본을 지휘한 영락제가 즉위 과정에 유교적 정당성이나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권의 정당성을 활발한 대외원정을 통해 메꾸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조공 책봉 관계도 좀 확대시키려고 했고, 그걸 통해 명나라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를 마련하려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화를 시켜서 이제 원정단 입구 이제 가게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화 원정단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러 나라를 돌면서 또 아프리카를 갔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를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여러 나라들이 이제 그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보면, 자, 요거 이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니까 보면, 자, 베트남 북부의 내왕조는 명예 지배를 물리치고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잡았다. 예, 맞죠? 예. 그래서 요 내왕조는 그 렌 라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세운 나라야. 그때 이제 렌 라이 전에 한 20년 동안 그 당시 그 명나라가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물리치고 이제 뭐냐 세운 국가죠. 그래서 이제 이 래왕조는 형식적으로 명나라의 조공사절단을 파괴해 책봉을 받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군주라고 칭했어요. 군주를 황제라고 칭했어. 내제 외양체제를 이제 칭했죠. 그리고 보통 이제 베트남은 크게 이제 북부 베트남, 남부 베트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북부 베트남 유교 문화권이고 남부 베트남은 불교 문화권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 남북 베트남을 통일한 왕조가 래왕조예요. 래왕조. 그래서 래왕조 때 이때 남북 베트남을 통일했다. 그래서 래왕조가 그 밑에 있는 참파라는 곳을 참파 왕조를
점령하고 있어. 이게 남북 간의 어떤 통합 정책을 통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베트남의 이제 영토를 완성시켰다. 형성했다.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내왕조는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유교가 통치 이념이 됐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국자금도 부활하고요. 그 다음에 3년마다 각오제를 실시해서 관리를 통용하고, 그 다음에 성종 때는 성량을 또 보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당 유학이 아니라 성량을 널리 보급해서 유교 이념을 정착시켰다. 전에도 유교 이념을 도입했기 했지만 불교 논리에 불교 세력이 너무 강해서 정치 이념을 확실히 자리 잡지 못했거든요. 근데 내왕조 때부터 그 당시 정치 이념으로서 유교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왕조 때좀 특이한 것은 뭐냐면 민족 문화가 한문화에 발달되면서 이 추노 문자, 이 고유한 문자가 전왕조 때 만든 추노 문자와 한자로 소설된 민간 작품이나 이 장편 소설들이 등장했다는 것도 이제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사회주의에서는 아유티아 왕국이 변홍사와 해상무역 및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바탕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자, 아유티아 왕조는 14세기부터 18세기 때 타이에 있었던 왕조죠. 전에는 수구타이 왕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수구타이 왕조를 멸망시키고 주변의 미얀마와 이제 캄보디아 투쟁 속에서 이제 뭐냐면 성장을 했고 중국의 정치 이념을 수용하면서 문무 구분을 위한 문무 관리를 구분하고 육부를 중심으로 관료제를 확립을 했어요. 경제조선 변홍사 등 농업이 발달했고요. 지금도 보면 타이에 보면 삼계작 같은 거 하잖아요. 1년에 3번씩 농사를 짓잖아요. 그리고 농업도 발달했고 또 왕실 재정은 또 대무역에 또 이번에 많은 이득을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본과 포르투갈 등지에서 해외 진출하여 서양과 통상을 하였고 조선왕조 실록에도 이제 뭐냐면 나오죠. 그래서 조선과 교육을 할 만큼 해외무역도 번성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이슬람 국가인 물라카 왕국이 말레이시아 부근 있죠.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지리적으로 물라카 왕국이 상당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요끝이 물라카 왕국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발라카해협이죠. 그러니까 모든 배들이 지금도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요충지에 있어. 네. 그래갖고 무역의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죠. 자, 물라카 왕국의 지리적 이점을 이제 이용해서 말라카협을 이용해서 중국과 인도에 있는 중개무역을 번영해두었다. 네, 맞죠? 예. 자, 그래서 물라카 왕국은 이제 정화의 남해 원정부터 중국의 조공무역 체제에 편입됐고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슬람 상인들의 장악한 무역을 위해서 또 이슬람을 개종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라카 왕국의 이슬람을 개종하면서 요 주변의 도서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이슬람화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물라카 왕조가 딱 지리적 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열강제의 침략 대상이 돼요. 결국에 16세기 초에는 포르투갈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했고요. 그 후에 차례로 네덜란드, 영국이 이 지역을 차례 점령하게 되죠. 예. 자, 오늘날 말레이시아 이쪽 지역인데, 하여튼 요 지역이라는 거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남인도의 비자누 나가라 왕국은 중국, 유럽, 동아프리카에 있는 동서교육의 번영을 이뤘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남인도의 비자누 나가라 왕국이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네. 여기 있죠. 여기가 이제 캘리컷이라는 곳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비자누 나가라 왕조 시대 북쪽에 있었던 그 나라는 델리슈탄 시대죠. 델리슈탄 오왕조 13세기에서 16세기 때 있었고요. 남인도 요 부근에는 신두계 왕조인 비자누 나가라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자누 나가라는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예요. 여기 인도양 무역의 중심지로서 고급 면진군이나 항로 교육에 유명했죠. 그리고 왕국의 주요 항구가 캘리컷이라고 했죠. 캘리컷 아까 지금 얘기한 캘커타가 아니에요. 캘커타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면진구가 항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외국상인들이 붐볐다고요. 16세기 중후반 때는 이슬람 세력이 침입받고 쇠퇴하기 시작했다가 17세기 초에 멸망을 하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북인도의 이슬람 국가의 무굴 제국은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공국까지 세계를 확장시켰다라고 했죠. 요거는 틀리죠. 자, 요 역사적 사실은 맞긴 하는데 시기가 안 맞아. 예. 이 무굴 제국은 그 뭐냐면 한참 후죠. 한 100년 후야. 16세기 때죠. 16세기 때. 예. 그 바베르가 이제 건립한 이슬람 국가죠. 그래갖고 이제 뭐 악바르 대제라든지 아우랑제브 때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그 대한공원을 세력을 확장시켰다. 이건 아우랑제브예요. 강력적인 정책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악바르 대제죠. 아 이게 이제 보니 역사 사실도 안 맞네요. 보니까 여기 악바르 대제 때의 내용이고 아우랑제브 때는 대한공원까지 확대한 아우랑제브인데 아우랑제브는 강력적인 종교 정책을 안 했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제 뭐냐면 이교도에게 이제 뭐냐면 지지세를 다시 지지하는 이제 인두세를 부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정책들을 했죠. 이슬람 그 제혜주의 정책.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자, 근데 이거에 안 맞죠. 강력적인 종교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공국까지 세계 확장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끊어서 이제 읽어야 될것 같아요. 강력적인 종교 정책을 했다. 그리고 대한공국까지 세계 확장시켰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충돌이 되잖아. 두 개의 왕의 목적이. 충돌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강력적인 정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5번이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그다음에 내용도 보니까 안 맞아. 역사의 팩트하고 틀리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뒤에다가 여기 악바르 대제하고 아우랑제브의 비교표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자주 인도사 할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 악바르 대제 아우랑제브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거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13번 문제는 예.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